이번에는 논리적 접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 접근, 영어로 Logical Approach라고 얘기를 합니다. 논리적 접근을 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번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퀴즈는 숫자 10이 있습니다.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홀수만 이용해서 홀수만 이용해서 표현하는 건데 홀수만 이용해서 네 개의 텀의 합계로 표현하는 말입니다. 이게 퀴즈예요.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? 홀수만 이용해서 네 개의 텀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, 쉽게 말해서 더하기 텀이라고 하는 말을 용어를 좀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. 텀이라고 하는 것은, 수학에서 텀이라고 하는 것은 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더하기 플러스 기호죠. 플러스 기호로 표현된 플러스 기호로 연결된 단위를 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6 더하기 x 이걸 제로다 라고 할 때 텀이 몇 개냐 하면은 텀은 하나, 두 개, 세 개가 되는 거죠. 그죠? 그럼 텀 네 개로 표현을 해라. 그러면 네 개를 더해서 네 개를 더한 것이 이제 10이 되도록 하는데 홀수만 이용을 하란 말이에요. 한번 해보시죠. 예를 들어서 7 더하기 글자 너무 작네. 7 글자 왜 이렇게 작아요? 잠깐만. 자, 7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러면 텀이 하나, 둘, 셋, 네 개. 이용한 것도 홀수만 이용을 했죠. 그래서 더하기 하니까 딱 10이 나오네요. 그죠?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. 두 개의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.